그냥 개강하고 살아요. 개강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철학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만든 거 그냥 야 해가지고 나 혼자만의 방법이니까 아 코고 하면 확장이 되는구나. 사람들을 뭐 계단 팠으면 뭐 고장이나 안 되는 등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 제가 전공이 그쪽이라 깁스하이클 바테르나 납산 바테르도 다 쓸만해요. 싸고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게 좋습니다. 유물급 1900 아 그물을 만드셨구나. 자전거 튜브 나무를 직접 박으셔가지고 내 차니까 내 차니까 빛가리개도 여기는 뭐 파인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고 싶습니다. 저 이거 만들고 싶거든요. 아 이것도 지금 만드셨나봐요. 아 그것도 만든 거예요. 아니 이게 우습게 한 몇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왜 몇만 원 해야 되지? 이렇게 표시까지 있어요. 운전석 뒤 저거 꼭 있어야 돼요. 아 그거는 또 있을 것 같아. 난 지금 볼 때마다 지금 자 이거 이런 거 보세요. 아 뭐 생활 요소여서 지금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사모님처럼 안 따라다녀요 지금. 아, 정말 싫어요. 불편하거든요. 너무 노망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다녀 보니까 또 나름대로 좋아져. 그렇죠. 네. 여유가 있으시니까 뭔가 여유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한 만만으로 시험 없어요. 건강치 못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돼. 마음에 딱 4년 3개월 전에 암수술로 잘못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맙고 가진 건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네. 즐겁게 네. 싸우지 않고 제가 또 하나 배웠는데요. 와우 굿잡. 70이나 되셨어요? 응.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 70이면 아 머리가 하얀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체격이 좋으셔서 어 코란도 투리스모. 아이 나 창피해. 아 전혀 창피하지 않은데요. 아, 내가 돈 안 드리고 내가 다 만든 거라. 아니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거든요. 몇백만 원 드리고 이런 거보다. 아 그래서 지금 차를 네. 같은 투리스모인데 샤토라고 있어요. 이거 저기 이만큼 더 높은 거. 아 그걸로 바꿔갖고서 알루미늄 프로파일로다가 해서 네네. 짜서 집어넣으려고 지금 설계도를 그려놓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 그리신 게? 그리고 설계도 그런 건 뭐 가방에 다 있고. 아 여기 또 많은 또 장비들이 이렇게 등산 좋아하시는 거야. 등산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 안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또 등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캠핑카인데요? 청수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물을 따를 수 있고 20m짜리죠 당연히. 네. 인버터에다가 230A짜리 230A야? 네. 이거면 충분하시죠? 솔직히 2박 3일 충분해요. 충분하죠. 압력밥솥 갖고 댕기고 탁자들 이 안에 다 있고. 아 이건 압력밥솥이에요? 네. 어 되게 조그마다. 야, 이름용 압력밥솥 쬐끄만 거 마누라고 둘 같이 댕기니까 나이 70에 뭐 이것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네.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댕기고. 아니 70 되셨다고 전혀 안 믿기겠는데 진짜로? 네 진짜로 그냥 다들 60으로 보시죠 솔직히. 근데 머리가 하얘서 요새 염색 안 해가지고. 아니 저 근데 그 하얀 머리가 너무 부러운데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즐겨보는 게 아저씨. 아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어떻게 먹고 사나 그게 걱정이 되고. 근데 저도 이 캠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30대 때 신혼 초에는 네네. 위에다가 IBS 싣고 다니고. IBS가 뭐예요? 고무보트. 아, IBS 실고 다니고 발전기 옛날엔 이게 없었잖아요. 네 맞죠. 발전기 실고 다니고. 그럼 옛날부터 하신. 그럼 원래 옛날. 모곡 반벌류원지 같은 데는 저 자주 갑니다. 옛날 거기가 옛날 명칭이 그게 아니야. 아 그럼 뭐예요? 거긴 그냥 모곡류원지였어. 아 모곡류원지. 지금 반벌류원지 있고 해서 저기였는데 그 옛날에도 거기서 이 고무 보트 타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타나. 이스타나에다 또 해서 또. 다니고. 방바닥 TV가 이스타나도 있잖아요. 네. 네. 걔네 이스타나 이번에 했는데 이스타나는 그거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 차. 그렇죠. 맞습니다. 네, 벤츠 기반이라서. 벤츠 기반이라 부품값 비싸고 뭐 진짜 못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그거 보고 혹해가지고 아 이러면 이스타나를 한 대 살까 이랬는데 못 써요. 나 그거 5년 타다가 아주 그냥 사람 잡는 줄 알고 부속값이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요. 저는 이거 타기 전에 로디우스 타다가 아 로디우스 또 이걸로 바꿔갖고 두 식구 다니기 제일 좋아 이게. 로디우스 타시다가 투리스모 타면 좁을 텐데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천장이 낮지 않나요? 조금 낮. 좀 낮죠. 요거 신품으로 바꾸시려는 거나 약간 신품에 다른 제품으로 천장도 높은 걸로. 높은 거. 그리고 로디우스는 2열이 회전됐거든요. 이 투리스모는 안 돼요. 네네. 근데 2열 회전을 저도 이거 70만 원 주고 만들었어요. 아 요거를요? 이걸 회전되는 건데 지금 이걸 깔았기 때문에 회전 안 시키고 그냥 차탕 쓰다닐 적엔
돌리고 돌려서 5시 끄여 오고서 밥 해 먹고 다 보고 다니고. 어, 대박. 텐트 치고 다니죠. 찐, 찐.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캠핑카예요. 다른 게 캠핑카가 아니라. 근데 원조라는 거, 우리나라 트럭커들의 원조야. 맞습니다. 당연히 70대시니까 은퇴는 당연히 하신 거고. 그렇죠. 사모님이랑 주로 다니시는데 애, 오늘은. 애엄마 지금 바다에서 걷고 운동하고 있어. 아, 진짜 부럽다. 저희 와이프는 진짜 나오기 싫어하는데, 지금도 나왔다가, 아, 됐구나 해서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전 그게 약간, 아, 뿌듯함. 아,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나이 들어 보였는데 오늘 너무 젊은 거야. 아, 나 미치겠어. 아이, 감사합니다. 어, 차 자랑 좀만 더 해주시죠. 내 차? 네, 뒤에.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이 있어요, 뭐가. 뭐가? 이런 것도 있고. 아, 요거. 네. 요거는 내가 만든 거, 그냥. 야. 아, 내가 만든 거야, 이건.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든 게. 뭐든지 다 만들고, 뭐.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걸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아, 이거 무제적인데, 뭐. 창피한 거야, 이건 다. 아니, 침대고. 아, 이런 거 다 용도가 있어. 침대고, 요거는 떼가지고. 이건 뭐 나 혼자만의 방법이니까. 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이거 봐, 이거 봐요, 이거 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꽂아서 밥해 먹고, 또 저기 오면 이제 상 이거 큰 거 꺼내가지고. 잠금장치가 또 이렇게 있고. 뭐 상 꺼내서 여기서 다 하고 하면. 확장이 되는구나. 밥해 먹고. 나오는 거지 뭐.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재미 뭐 창고고 없다 그러시니까 요것도 꼬리 텐트. 아, 이 후방 텐트. 후방 텐트 이거 치고. 제드네요, 제드 거. 네. 18만 원인 걸 맞췄는데 이게. 이거는 이 경기 캠퍼 뱅크인가요? 이거 저기 카넬 거. 카넬. 어, 잘 몰라서. 어. 카넬 거 이거 한정판으로 만든 건데 230암페어인데 200암페어로 찍혀 놓은 거라가지고. 아, 가방에는 230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밑에다가 메리반하고 실크 댕길래니까. 네네네. 이게 다칠까봐 그냥 나무 주서다가 짜가지고서 그냥 했는데 그냥 대강하고 살아요 이렇게. 대강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철학이 있어요 지금. 물통을 물 쓸 수 있게 이렇게 물을 딱 있고. 잡아당겨서 이렇게 쓰면 편하게 쓰는 거고. 예. 요거는 불은 이걸 껐다 켰다 하고. 그쵸. 얘는 또 난로고. 이거 좋죠. 나비. 그거. 예. 이거 인버터도 어느 한 친구가. 예. 다르다 거다 이건. 근데 정연파가 아니고. 네네. 계단파.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정연파, 계단파 크게 상관없던데 요새는 뭐 기계가 잘 나와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네. 순수 정연파. 네. 계단파. 네. 그 다음에 중국 거. 네네. 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계단파, 유사계단파, 뭐 계단파는 나쁘고 정연파가 좋다. 네네. 60Hz에 맞는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콘텀캣에 나오는 그 MD 홍이 그 오슬로스코프 뭐 천몇백만 원짜리 기계. 어, 네 맞습니다. 어, 진짜 다 하신다. 그 오슬로스코프에다 재면은 얘는 네모나게 잘려 나가는 거고. 네. 얘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돌아가는 거 못하. 네. 그때 소음이 심한 거예요. 아. 정연파, 사인파, 사인파하고 계단파하고 틀린 점이 그거예요.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딱딱 그렇죠. 끊으니까 네. 모터가 띵띵띵띵 이래. 아. 그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이 나와요. 아, 제가 전공이 그쪽이라. 아. 사람들이 뭐 계단파 쓰면 뭐 고장이 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다 쓸만해요. 싸고 값싸고. 역시 이렇게 좋은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좋은 정보를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아니, 몰라요. 저도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고장 안 나는데 왜 고장이 난다고 하는지 그냥 모르고 그 어떻게 보면 상술에 넘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우리나라 배터리들. 네네. 사람들이 인산철 배터리, 뭐 이거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들 자꾸들 진화된 것들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딥사이클 배터리나 납산 배터리도 다 쓸만해요. 맞습니다. 싸고. 딱 가지 단점은 무거운 거. 무거운 거. 부피 큰 거. 메리펄 때만 했으면 100짜리 3개, 네. 딥사이클 같은 거 3개 집어넣으면 300A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어서 50%만 써도 150A 쓰면 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제가 차가 지금 저기 오다 보니까 내가 얘를 갖고 다니는 거지. 네. 안 그랬으면 나 차만 크고 저기 오다 보면 납산 배터리 그냥 3개 집어넣으면 될 거야, 100짜리 3개. 250짜리 큰 거 딱 그런 거 넣어도 되고, 그죠? 딥사이클 같은 거 그 지게차에 들어가는 거. 네네네네. 큰 거 갖다 넣으면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수입도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는데 맨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비용도 많이 나가겠죠. 그렇지만 젊었을 때 벌어놓은 것 갖고 쓰고, 아. 또 연금 나오는 것 갖고 쓰고, 즐겁게 살아야지 맨날 앉아서 뭐 어디 경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라면 한 개를 끓여 먹어도 마누라하고 즐겁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네. 거죠. 집에서 먹는 거 갖고 나와서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해지고 일석이조거든요. 집에 있으면은 뭐 요새 뭐 콘크리트 집안에는 라돈이 나온다 뭔다 걱정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공기 피톤치드 이런 풀벌레 소리 막 들리고 이제 즐겁게 살려고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애엄마도 나가는 걸 싫어해요. 모든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 그 옛날에도 참 텐트 치고 생활할 적에도 우리 애엄마 꼬셔가지고 뭐 영월 동강 간다든가 래프팅 간다든가 저 질산 병사골 네. 계곡 가서 놀고 할 적엔 돈 주고 갔었어요 우리 마누라. 아 깔끔한데 모셔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깔끔한데 못 모시고 텐트에서 울퉁불퉁한데 잠자고 하니까 미안해서 돈을 줘야만이 우리 엄마가 갔었어. 아 사모님한테 돈을 드렸다고요? 네, 내가 돈을 줬어 우리 마누라한테. 아 그거 좋은 일 하셨는데요. 근데 요새는 이제 지금 그게 생활화되고 40년 넘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번에도 애엄마가 먼저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어제는 오다가 백골뱅이도 사고 보고도 사고 해갖고 와갖고 보고탕 끓여 먹고 아... 백골뱅이 사다가 또 데쳐 먹고 그러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강원도는 좋은 게 시장 가면은 그 보고 손질해놓은 거 팔잖아요 생선처럼. 그거 이게 탁 지리를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만원어치만 사도 이렇게 한 소콜이 주니까 재밌어요 여기가. 아 선생님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진짜 진심 멋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인천서 출발해서 부산 내려가서 부산서부터 칠봉국도 타고 통일전망대까지 옛날 국도요. 신국도는 내륙으로 났고 옛날 국도는 해안 따라 이렇게 꼬불꼬불 있는 거 그거 타고서 여름 방학 때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겨울 방학 때는 뭐 추워서 잘 안 다니면 여름 방학 때 그걸로 다니고. 그 맞습니다. 아, 정말 근데 부럽습니다. 자제분들. 네. 이번 여름 방학 때도 뭐 홍도 흑산도로 해서, 목포로 해서, 저 밑에 강진으로 해서, 지리산으로 해서, 울주산으로 해서, 부산 해운대로 해서. 네네네. 또 한 2,000km 뛰었죠. 2,000km면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거의. 네. 네, 뺑뺑뺑. 그래서 즐겁게 그냥 살아요. 아. 돈 많이 안 들고. 친구들이 왜 돈 들고 그 고생을 하냐고 하는데, 돈 안 들고, 선생님 말씀대로 집에서 먹던 반찬 갖고 나와서 이걸 먹어도 맛있고. 아, 진짜요? 저 같은 경우도 김치 같은 거 집에서 갖고, 똑같은 김치인데, 야, 이거 김치 왜 맛있냐? 어디 거냐면, 집에 있던 거야. 그러면.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참. 야,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구나. 이 말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 즐기다가 네. 또 들어가고 또 심심하면 또 애엄마가 또 궁시렁 되면 또 나오고 완벽하게 은퇴하셔서 그냥 소일거리도 안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은 여유가 있으시니까 뭔가 부러우면서 여유는 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돼요. 마음의 여유 주머니에 돈이 한만만으로 소용없어요. 건강치 못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의 여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딱 4년 3개월 전에 암수술로 아이고 잘못됐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맙고 아 그때부터 일을 안 했어요. 아 잘하신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네. 아 좀 쉬자 바로 저는 컨벤션 센터 바로 앞에 네네네 건너에 부동산 사무실 있어요. 아 인천 송도에 네. 아 일을 하시네 그럼. 아니 일 안 해 이제. 아 이제 안 하시고 직원들한테 다 주고 아 주고 어 퇴직 기념으로다가 이제 다 상품 먹고 살아라. 아 그렇게 오래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아 퇴직 빠졌어요. 와 진짜 멋있는데요. 가진 건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네 즐겁게 네 싸우지 않고 근데 옛날 성질은 나면은 또 한바탕 죽고 쓰레기 버린다고 젊은 애들은 아 그 정말 그거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어저께 오자마자 봉투를 딱 샀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기서 치킨을 사려고 기다리는데 저기서 남녀 커플이 저물 애들이 은박 용기에 라면 남은 거랑 뚫레뚫레 와 그래서 사라져. 은박 용기며 봉투며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화장실을 첫 번째 칸에 가운데 칸에다 버려가지고 네. 아주 배기 싫었어요. 그 아주 배기 싫더라고요 그게. 아. 난 뭐 쓰레기 나올 것도 없지만 이렇게 딱 그렇죠 이렇게 여기 매달고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혼자 갈 때는 싸갖고 집으로 갖고 가거든요. 집으로, 네. 집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최소한의 A라면은 여기 편의점에 봉투 팔거든요. 그러면 저기 쓰레기 버린다 두면은
물론 또 이걸 사서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쓰던 데다 그냥 나는 쓰레기 봉투 샀으니까 여기다 버릴 거야 하는데 누가 바닷가 가서 그걸 치우냐고요. 우리 엄마가 맨 처음에 쓰레기 냄새 난다고 했는데 네. 이제는 쓰레기 집에 가지고 가는 게 생활화가 됐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설거지도 네. 그 심어 겨지 않고 무루지로 다 닦아내고 맞습니다. 간단하게 허브로 한번 헹구고 맞습니다. 그러고 살아도 뜨겁게 해서 먹는 건 다 소독돼서 안 죽어.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창피해서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라면 끓여 먹고 다음날 다시 끓여 먹고 뭐 전날에 거기다 닭살만 먹었으면 다시 라면 끓이고 뭐 굳이 저는 혼자 먹기 때문에 몰라 저 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혼자 가서 뭘 해먹잖아요 설거지 안 해요 그냥 그 상태 반합이면 반합 뭐 냄비면 냄비 그 상태에다 그냥 그대로 근데 그걸 영상에다가 이거 안 씻고 제가 다시 끓이는 겁니다 이러면 너무 민망하니까 그걸 그렇게 말 안 했죠 그럼 버논 같은 건 안 쓰세요? 버논? 네 아, 풍뎅이, 하고. 풍뎅이는 뭐예요? 잎이. 죄송하게 또 짐을. 아니. 제가 다 꺼내게 또. 요거는 풍뎅이. 아. 쬐끄만 거. 네. 이거야. 귀엽다, 이거. 요건 풍뎅이. 네네네네. 그 다음에 잎이 깠어. 이소부탄. 이소는 뭐 그 전부터 깎고 다니는 거, 오래된 거, 물건. 아, 저 이런 게 더 좋은데요? 이거 옛날부터 코베라꺼. 에이. 유물급. 오래됐어. 이런 게 좋습니다. 유물급. 오래됐어요. 이게 일단 90년대일 것 같아요, 그죠? 와, 이게 종이가 있다라는 게, 와, 1900. 1900짜리, 1900. 옛날부터 쓰던 거 그냥 가져다 게. 지금도 불 잘 튀기고 아주 좋아요. 아니, 지금 얘만 봤을 때는 요새 파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가 지금. 그래서 이거 하고 풍뎅이고 두 개 가지면은 충분히 써요. 아, 이렇게, 화로는 이렇게 쓰시고. 얘를 가지고 댕긴다 해서 나는 뭐, 뭐 남들은 뭐 헤어드라이기를 왜 그렇게 숨겨놓는지 난 이해가 안 아 진짜요? 헤어드라이기를요? 아니 뭐 사람들 나오면 그러잖아 이거 헤어드라이기 된다고 이게 돌아가면은 그런 어르신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 형님들 중에 야 드라이기도 못 돌리는 인버터는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맞아요 나는 드라이기 같은 것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커피포트도 싫고 커피도 안 오고 저도 커피 못 먹어요 근데 요즘 한 잔씩 마시는데 그냥 여기다 끓여서 먹고 얘 혹사시키지 않고 맞습니다 써야 될 일이 가끔 있으니까 뭐 아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장판 그렇죠 이 전기장판 요거 깔고 자면 되는 네네네네. 거고 밑에 깔면 두 식구 자고 아 근데 너무 진짜 잘 해놓으셨다 여기 어 창피한 거 보여주지 아, 아니 이거 오, 아, 그물을 만드셨구나. 그, 가빠 이렇게 엮으셔가지고. 자전거 튜브. 예, 예. 와, 그걸 잘라가지고. 깔끔한 거 주워다가. 아, 너무 잘하신다, 이런 걸. 아, 잘하는 거 없어요. 그거 창피한 거야, 이거. 아니, 옆에, 아, 이렇게 나무를 직접 박으셔가지고. 어, 내 차니까. 내 차니까. 예, 내 차니까 박는 거야,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이쪽하고. 여기는 뭐, 지금, 파일. 아, 오케이. 파일 자른 거고. 저기는 빡, 나무인가? 뭐, 하여튼간. 공장도 또 내가 만들어서 끼우고 여기도 아 이것도 지금 만드셨나봐요 아 그것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 게 많아요 뭐 볼 게 저기도 만든 거고 볼 게 없다고 하셨는데 모기장도 여기 모기장도 만들어서 내가 쓰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고 싶습니다 저 이거 만들고 싶거든요 아이 창피해 모기장도 이거 내가 만든 거고 아니 이게 우습게 한 몇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왜 몇만 원 해야 되지? 앞에 저기 다리게 그건 저거 아닌가? 모포? 네, 모포 자르는 거. 모기장. 이야, 이거 기가 막힌데? 어, 운전석 거. 운전석 뒤에 거. 어? 아니, 바느질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손으로요? 네. 어? 그럼 딱 되잖아. 아, 이거. 뭘 돈 들여서 만들어. 이거 얼마나 드셨어요? 이거? 네. 아, 친구네 집에 가니까 이게 있어서. 망이. 망이 있어서, 야, 나다오. 해갖고 내가 갖다 잘라서 만든 거야. 와. 여기까지 해서 이중으로 되니까. 이렇게 표시까지 했어요. 운전석. 뒤. 저건 조수대 뒤. 저건 조수대 뒤. 예. 이거는 앞에. 햇빛 가리개. 저기, 밤에 잘 때. 네네네. 한번 쳐다보지 말라고. 사생활 보호용. 사생활 보호용. 그럼 뭐 그냥 간단하게 하고 다녀요. 아, 이렇게 커튼이네. 이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 커튼이네, 커튼. 고리를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그냥 내가 한 거예요. 꼬매서. 아니. 아, 창피해되니까 꼬는 거 얘기하지 마. 아니, 왜 창피해요? 제주죠, 제주. 이건 능력이십니다, 능력. 그렇게 해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아,
진짜 찐이십니다. 진짜 찐. 목이장은 이렇게 만들고. 네. 또 있을 것 같아. 난 지금 볼 때마다 지금 속속들이 보면서. 목이장 이렇게 만들고 다니니까 남들은 뭐 8만원, 뭐 몇만원씩 해서 하는데. 한 짝에, 그것도 한 짝에 8만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아, 진짜 이거. 누가 뭐래도 저기 하고 친구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보내주고. 요걸 구하기 힘들면 우리가 그 인터넷에 그 검정색이든 파란색이든 모기장을 팔잖아요. 그 몇천 원이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 접어서 꼬매기만 하면은. 네, 꼬매기만 하면 되는데. 솔직히 내가 못 꼬매면은 그 세탁소 가면 한 1, 2천 원이면 박아주지 않나요, 그런 거? 아유, 군대 갔다 온 남자는 다 해. 그쵸. 반싸고 예? 양말 꼬맸는데. 그럼. 반싸고 양말 다 꾸미신 거 사람인데, 뭐 옛날 군대들 왜 다 그치, 뭐 야전사파 하나 갖고 집을 짓는데, 뭐. 맞죠. 맞습니다. 군대 땐 그걸 했는데. 그래서 요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침낭도 그냥 저 군대 가방 저거에다가 그냥 담아 갖고 다니고. 더블백이다. 군대 가방 저거에다가 담아 갖고 다니고. 저거 꼭 있어야 돼요. 아, 그거는 벌레잡이 있어야 네. 돼요. 저거 왜 자다가 모기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온 것 때문에 문을 여닫기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오거든요. 부부싸움 되니까. 왜 여길 나와가지고 내 이 모기 때문에 참을 못 참냐고. 아, 우리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아유, 그래서. 요런 거 보세요, 요런 거. 요거는 이제 저기 그 화장실. 아, 화장실 텐트. 응. 샤워 텐트.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이거, 이런 거 보세요. 아, 그 비, 비닐을. 저기, 비닐봉지 갖고 다녀야지. 쓰레기 담고 하려면. 이거 쓰레기 담으려면 갖고 다녀야지. 100장씩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보면은 생활 요소여서 지금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네네. 누가 안 갖고 다니면 안 돼요. 맞아요. 굿. 쓰레기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그 개군형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 조가TV 아저씨. 그거 뭐예요? 아, 유튜버 조가TV. 어? 나 그거 본 것 같다. 개군형. 주먹마다 그냥 여기 와서 저기 차박하면 좋습니다 하고 여기저기 알려주고. 아, 뚫린 집. 네. 처음엔 내 그 아저씨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 네네네. 왜 알려줘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다니면서 알려줘가지고. 아. 차들 이렇게 내 땅에 들어와서 개판 만들어 놓고 오기 때문에 싫어했는데 요즘은 크림 캠핑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아, 또 깨끗한 캠핑. 그리고 자기가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다 이거 주소 담고 해. 그럼 좋네요. 예. 그래서 그냥 반도 내가 좀 조금 좀 보고 싶어. 처음엔 내 그냥 반한테 막 욕하고 그랬었어요. 보실 거예요. 강화에 우리. 내 땅에 들어와서 개지랄 해놓고 또 나가는 거 싫다고. 아, 그럼 우리 선생님 땅에 그 구멍을 찾아가지고 거기 알려줬어요? 아, 그런 거 몰라. 아, 그런 게 있어. 아. 유튜버 하는 양반들 중에서는 뭐 몇 명만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아유. 그 중에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방바닥님하고. 방바닥님 저도 응원합니다. 진짜로. 아, 이렇게 또 너무 영광스럽고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아유, 아니에요. 꺼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차구경.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진짜 창피한 건데.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대학 동창들, 군대 동기들을 보면은, 아유, 저 미친놈들이나 저 차 갖고 다니는구나, 이럴 거야, 아마.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솔직히 영상 보고 욕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돼. 왜 자기가 안 맞으면 안 보시면 되는데, 왜 그걸 내가 좋아서 찍은 거를 다른 분들이, 야, 왜 저러고 다니냐, 이러는 분들 있으면은, 그분들은 솔직히 그냥, 그런데 네.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불호가 다 엇갈리듯이 아. 생각의 차이가 다 컸잖아요. 아.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보고서 좀 싫어했었는데. 아, 싫어하는 것도 인정하시는 그 넓은 마음. 근데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제가 또 하나 배웠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분들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안티도 팬이다라고 요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네네. 안티도 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 없어요. 어머, 다 하고 온 거요?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휴. 아, 저기 유튜버에서. 지나가다가 내가 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굿잡 아저씨를 만났어요. 다른데? 아주 저기 상업성 없이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돈 받고 영상 찍으면 안 되는데. 아, 받으셔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아,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우리 사모님처럼 안 따라다녀요, 지금. 아, 예, 정말 싫어요. 불편하거든요. 너무 노망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나름대로 따라다녀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제 좋아져. 그쵸, 그쵸. 당신 가서 내가 살리고 하는 것 차가 저기 있으니까 여기. 어떤 거요? 뭐 어떤 거? 아나스테락스 산대니까 못 살아가지고.
스타레... 너무 이제 나이 들고 너무 커가지고. 한번 아니 차야? 네. 한번 와서 보세요. 안 커요. 안 큰 차예요 저건. 네. 형님 가서 보고 와. 잠깐 당신. 보세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